언제냐 하면 7개월 전에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. 각하께 직접. 직장 내에서 찾아낸 반정권 비밀 테러 조직에 대해서.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. 제대로 한 건 한 거니까. 응? 앉아. 앉아보세요. 자. 위대한 각하,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. 안녕. 야, 놀리지 마. 우리의 각하, 여기 쓰인 말은 모두 진실뿐. 2, 3, 4, 1. 저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나 오로지 우리 혁명 위해 어려운 결단 내려줘. 아무리 가까운 동료도 난 독재자가 싫어요 한다면 저의 충성심을 걸고 가만 안 두죠. 어떡하죠? 만약 진짜 장사가 변했다면 저까지한테 낼 수 없죠. 일상 움직임이 무너지면 그 뜻을 받아야죠. 만약 안철이 꿈 얘기라도 하면 바로 저 빈분에게 질러야죠. 위대한 각하, 지금 제 심정 아십니까? 우리의 각하, 제 속마음이 천둥만도 무겁죠. 사랑 후의 사망 아니죠. 하지만 그 모든 지체면 가만히 오겠죠. 당장 조조리 사탕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까발리면 노아바 그게 제 워시하고